안녕하세요. 오늘은 카페 좀 도와주려고 카페에 나와 있는데요. 방조지기 소통방에 중요한 질문이 올라와서요. 영상으로 바로 답변을 드리려고. 안 그래도 요즘 쿠팡 링크 관련돼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이시죠? 문의 드려봅니다. 유튜브 영상에 쿠팡 링크를 걸었는데 며칠 전 해당 상품 링크가 없어졌습니다. 판매자가 삭제했거나 말리던 제품일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쿠팡에서 여전히 정상 판매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판매자가 유튜브 쇼핑 태그를 자의적으로 차단할 수도 있는 건가요? 2. 판매자는 유튜브에 태그가 된 내용을 알수 있나요?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 내용이 제가 궁금한 내용은 해당 제품이 유튜브 태그 시 쿠팡에서 검색도 안 됩니다. 유튜브 태그 시 쿠팡에서 검색도 안 됩니다. 쿠팡 웹페이지에서는 검색이 되고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바나나에 대한 내용인데 바나나 상품 태그가 사라지는 경우도 생기네요. 태그를 걸때 상품 등록자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시스템일까 하는 바보 같은 생각도 듭니다. 예, 요거 답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요. 판매자가 유튜브 쇼핑 태그를 자의적으로 차단할 수도 있는 건가요? 판매자는 유튜브에 태그가 된 내용을 알수 있나요? 네, 알수 있습니다. 이 판매자가 예를 드신 바나나 상품 판매자가 아니고요. 쿠팡의 그 담당자들이 지금 유튜브 채널에 설정하신 태그를 통해서 그동안 클릭이 일어났는데 제품 판매가 일정 시간 되지 않으면 더 효율적인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일단 태그를 차단합니다. 태그를 차단하면 우리는 다른 태그를 만들어 올려야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는 자동화해서 영상에 있는 내용들의 추천 태그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해당 시스템까지 만들지 못한 상태이고 그거는 뭐 연동하면 복잡해요. 아주 제휴 차원에서 내부 데이터까지 다 긁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크리에이터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근데 판매자들은 내 영상에 타겟팅 되거나 유저에 타겟팅 되는 것보다는 내가 편하고 좋은 상품 또 팔면 또 수익이 나올 만한 상품 위주로들 태그를 거시니까 실제 태그가 걸려 있어도 클릭은 나지만 그만큼 관심사가 벗어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거는 쿠팡 입장에서는 배너 지면이 하나 생긴 거나 다름없어서 배너 화면 AB 테스트 하잖아요. 우리 지금 썸네일 만들 때 AB 테스트 하는 거하고 똑같이 크리에이터가 태그를 올려줬지만 그 상품을 뭐 10명, 20명 클릭을 해도 효율이 나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본인들이 지금 임의로 바꾸지는 못하니까 일단 태그를 차단합니다. 판매자가 삭제했거나 만료된 제품일 수 있다고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판매자가 태그를 삭제한 거예요. 태그 삭제한 이유, 좀더 정확한 태그를 올려라. 아니면 더 판매될 만한 상품 태그를 올려라. 이렇게 쿠팡에서 지금 요청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판매자는 유튜브에 태그가 된 내용을 알수 있나요? 이 태그 링크로 쿠팡으로 넘어갔다면 그 해당 키워드를 물려서 넘어간 거기 때문에 어떤 크리에이터에서 어떤 태그로 키워드가 넘어왔다. 들어온 양을 보고 효율이 전환율, 구매 전환율, 그 클릭당 판매량이 전혀 없다. 이런 것들을 지금 자동으로 잘라내고 있는 중일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마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쿠팡 웹페이지에서는 해당 태그로 들어가면 당연히 검색 결과가 열릴 거고 이 해당 링크로 넘어가면 임시적으로 만든 파트너 코드, 그러니까 쿠팡 파트너스 같은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코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링크 태그를 막았을 경우에는 그 링크 주소를 기억하고 있더라도 다시 쓰지 못하게 막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그를 걸때 상품 등록자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르고 앞으로 쿠팡 태그를 달게 되면 계속 이렇게 지워지고 지워지고 애 먹겠죠. 애만 먹고 효율도 못 내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게각 크리에이터의 영상에 포함되는 태그에 상품을 걸어야 돼요. 아니면 그 연령성별에 맞는 거를 걸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영상을 만드실 때 해당 상품에 대한 키워드가 들어가게 해서 걔를 일반 태그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키워드 태그를 상품 태그를 거신다면 쿠팡이 안 자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유저들이 영상을 보러 들어왔을 거라 분명히 광고 효율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태그가 안 잘릴 가능성이 높다. 즉,
지금 크리에이터 스스로가 내가 쿠팡 링크를 그냥 상품을 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쿠팡 태그를 걸때내 영상과 내 유저하고 타겟팅 되는 태그를 걸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태그가 지금 날아갈 가능성이 적고요. 오히려 매출을 많이 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을 만드실 때될수 있으면 그 상품 태그가 들어간 키워드를 영상 내에 포함하시면 좋다입니다. 지금 급히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유튜브 쇼핑 최근에 만들어진 카페 24하고 유튜브 쇼핑의 차이를 몰라서 헷갈려 하시고, 또 유튜브 쇼핑이 만들어지면서 카페 24 자산을 갖고 있던 분들 되게 지금 곤란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조만간 다시 한번 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